그래서 결국 얼마 나왔어요? 100얼마 나왔던 거 같아. 와, 혼날만 했다. 야, 그래서 와. 그 세 분 다 이제 동갑이시니까 네. 같은 해에 다 성인이 되셨잖아요. 혹시 네. 성인 되면서 뭐 같이 재밌게 뭐 했던 게 있나요? 아니 뭐 성인식이라고 하나요? 뭐 있지 않아요? 전혀 아니면 아, 전혀 없었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로또 샀잖아요. 로또를 사고 다 같이. 아, 그렇구나. 네. 그 이제 한 6년 차 이제 활동을 같이 하셨고 그 전에 연습생 생활까지 치면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다 알고 많은 추억들을 만드셨을 것 같은데 제일 좀 잊지 못할 추억이 혹시 있나요? 드림만에서? 네, 드림이나 뭐 그냥 뭐 데뷔하면서.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맛 활동할 때를 좀 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그 한 주에 하는 모든 음악 방송에서 1등을 다 했어요. 와. 그래서 약간 그때를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는 그때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 해찬이랑 제노랑 저랑 이제 연습생 때 계속 몰려다녔거든요. 그래서 같이 다녔죠. 그 연습실에서 불 끄고 연습 안 하고 핸드폰 게임하던 게 생각이 나네요. 맞아. 진짜 많이 했죠. 진짜 재밌었는데. 네. 많이 걸렸죠. 그때 어떤 그리고. 게임이었어요? 그때 약간 되게 다양한 게임이었는데 막 클래시 오브 클랜도 있었고 뭐 다 함께 붕붕붕 아, 그 카트 게임. 맞아 맞아 맞아. 그것도 네. 많이 네, 그거.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이 거의 약간 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가지고 맞아. 그때 네. 엄청 막 게임이 너무 고퀄리티인 거예요. 제가 하던 것보다. 그래서 그것도 하고 게임에 잘못하고 엄마 카드로 그 현질 했다가 엄마한테 혼나고 약간 뭐 그랬던 추억이 있죠. 현질을 어디까지 얼마만큼 하셨어요? 그때 제가 그 카드가 네. 누구 걸로 등록돼 있는지 몰랐어요. 네. 네. 근데 그냥 저는 그게 돈인지도 몰랐거든요. 왜냐면 그런 스마트폰 게임을 처음 해보니까 네. 네. 근데 그냥 뭐 구매하기가 있는데 전 게임 돈인 줄 알았어요. 게임에 있는 돈. 아. 네, 그래서 막 아예 샀죠. 그냥 결제. 그래서 결국 네. 얼마 나왔어요? 100얼마 나왔던 거 같아요. 와, 혼날만 했다. 야, 그래서 혼날만 했다. 엄청 안 뺏겼냐? 어? 핸드폰 안 뺏겼냐? 어? 안 뺏겼어. 아, 와, 근데 와, 이제 100얼마. 네. 네, 그날 기억이 없어졌어요, 좀. 대단하다. 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 해찬 씨 보니까 네. 이제. 제일 좋아하는 두 가지가 무대에 서는 거 그리고 먹는 거 그 두 네. 가지를 제일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리고 멤버들 위해서 이제 매운탕까지 끓여주시고 한다고 하는데 멤버분들은 그 해찬 씨의 요리 능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 먹어보지 않았냐? 아니 그 딱 그렇게 많이 해주는 편은 아니에요. 또 귀찮음이 좀 많아서 많이 해주는 편은 아닌데 약간 이거는 진짜 어제 있었던 일인데 해찬이가 약간 굉장히 싱거운 청국장을 해찬이가 어떻게 해서 살려내더라고요. 약간 굉장히 맛있게 다시 해찬이가 요리를 해서 좀 뭘 넣고 해갖고 더 맛있는 청국장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약간 그런 센스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해찬 씨는 그 뭘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어제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했는데 이모님이 같이 먹으러 된장찌개를 청국장을 끓여놔 주신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모님이 해주신 게 생각보다 좀 많이 싱거웠어요. 그래서 아 이대로는 진짜 못 먹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된장 한 스푼 넣고 다시 끓인 거여가지고 되게 간단한 그러게요. 해결법이었네요. 왜냐면 간이 안 맞으니까 좀 짜게 하면 되니까 그렇다 뭐 소금 그쵸, 간장을 그쵸. 넣는 것도 아니고 그냥 된장 한 숟가락 넣으니까 괜찮아지더라고. 평소에 요리는 좀 혼자 해드세요? 아니면 뭐 바쁘셔가지고 못하실 것 같긴 한데 혼자는 라면만 끓여 먹고요.
이제 뭐 누군가랑 같이 있을 때 네. 오랜만에 기분 내보고 싶을 때면 뭐 김치찌개 같은 것도 끓이고 뭐 볶음밥.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제 네이버에 레시피가 다 나오니까 네 그래서 사실 어려움은 없어요. 요리하는데 그냥 귀찮아서 안 하는. 네. 인정 인정. 시켜 먹는 게 제일 편하죠. 맞아요. 제일 행복해요. 네. Hey guys, before you go, make sure you like, subscribe, and turn on the notifications for this channel. And comment if you can. And before you go, there's so much more content. Look at this amazing content for you guys to check out. Do it now, please. Okay, bye. Go. Bye.